저거는 지난번에 회의도 그랬고 시내도 그랬고 다시 태어나는 중년 선물 했잖아. 어버이날 이게 돈도 적게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. 근데 저기 부부나무 한 컷의 사진이 자꾸 보면 엄마 아빠가 자꾸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. 저거 이상하다. 처음에는 가운데로는 나뭇가지가 안 뻗었네. 그 나무를 잘랐나? 이런 생각을 하게다가 어느 날 그 그림이 그 의미가 강하거든. 저거 칼라 출력해서 액자를 해서 어버이날 생신에 드리고 그 식탁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참 좋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야, 한국의 소나무가 기가 막힌 게 뭐지? 친구지. 뭐가 왜 이렇게 길었을까? 보통 나무가 해를 향해서 향한다고 생각하잖아. 근데 해를 향한 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어. 뭐냐? 양보의 양. 얘는 서로 양보하죠. 얘는 이 친구하고 서로 이 친구가 자라날 기회를 양보하고서 오죽하면 거의 자빠질 지경이야. 얘가 왜 자빠졌냐? 얘한테 양보하느라고 완전히 자기 몸을 못 줘요. 처음에는 이 나무는 왜 이래? 기영아야? 기영아가 자기 이 나무를 위해서 양보해. 그래서 그 짐승만도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양보를 못하는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는 거예요.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. 거기까지.